뿅! 아, 엘사가 지금 한참 피는 중입니다. 위에도 지금 수십 송이. 이게 작년에 백발브에서도 나오죠? 달려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자, 2만원의 행복. 자, 아, 얘부터 보여줘야지. 얘부터. 아, 걔부터 보여줘야 돼? 예, 아. 아, 얘 어제 맞아. 아, 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캠브리아. 아이. 난 캠브리 찍는 버진 미니 퍼플 얘는 이름 없음 그냥 킹카틀레아예요. 그리고 킹카틀레아에다가 얘는 아, 리카스테가 리카스테가 꽃대가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고 두 개가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또 올라오고 있어. 이게 이 세력이 좋으니까 아, 리카스테가 꽃이 오래갑니다. 자 오늘은 공이 자 이게 뭐야 이게 2만원에 이게 뭐냐고 입니다 V 자 핑크 샤워 복륜 2만원 2만원 그 다음에 레드 스프레쉬 자, 얘는 예. 아 제가 설명할게요. 아이고. 아 핑크 샤워 복륜 이파리에 무늬 들어간 거 복륜이고요. 레드 스프레쉬는 복륜 꽃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름표가 에스키모? 안 들어갔어. 에스키모가 없네요. 갔어? 얘는 에스키모예요. 에스키모, 에스키모 핑크. 핑크 자, 12cm하고 15cm도 갑니다. 2만원. 2만원. 그 다음에 SMI2도 큰 아버님 가든지 작은 아버님 가든지. 빼지 말고 두세요. 사진을 예. 찍을 수가 없어요. 빼지 마세요. 이게 에스키모. 김기아남. 이게 SMI2. 그 다음에 얘는 고이노 복륜. 자. 조기에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하신 분은 어떻게 순서가 가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자 아까네 얘는 핑크로 꽃이 피는 겁니다. 핑크에 약간 스트라이프성으로 아까네 진 핑크에 진 핑크. 그 다음에 엘사 엘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엘사 좋은 엘사는 저희 집에만 그나마 있습니다. 자 2만원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드림 하마네이크 드림은 이제 이렇게 빨갛게 피는 거죠. 이제 꽃들이 지금 수십 송이 잡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자, 우리가 3만원짜리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2만원이면 아우 매우 저렴한 아, 이게 3만원짜리예요 지금. 그리고 3만원짜리보다는 조금 약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 이 메이오가 아 메이오가 어딨어 버진이 아까 아 예 버진이랑 예, 이 버진의 이 버진의 미니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하고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얘도 이제는 예, 4년생입니다. 4년생 메이오도 크기에 비해서 꽃이 크게 피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 메이오가 미니 타입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꽃에서는 제일 예, 현재 나와 있는 제일 미니 타입의 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저 꽃 있었던 거는 다 향기가 다 있던 애들이고 자 옐로우돌도 자 옐로우돌은 이거죠. 아 차라리 요걸 보여드리면 되겠다. 옐로우돌 이렇게 피는 거죠. 얘는 뭐 10년 넘었겠죠. 한 15년은 됐겠어요. 옐로우돌도 꽃이 하나 둘 셋 넷 뭐 얘는 뭐 다섯 개인데 아무튼 꽃대가 꽃집이 4개 이상 아, 된 것만 스페셜한 것만 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얘도 향기 없고 에피덴드로 자, 에피덴드로도 꽃이 두 대 또는 이렇게 하나 둘 세 대 밥은 자 이렇게 세 대 있는 것도 제가 3만원씩에 드렸던 거죠. 이? 자 어찌됐든 자 2만원에 드리겠다. 얘는 향기가 없지만 꽃이 피고지고 진짜 최하 4~5개월 5~6개월도 갑니다. 꽃이 계속해서 자 레드돌도 붉은색 자 요거는 밥이 좀 많은 거 요거는 밥이 이 작은 거 12cm 하분입니다. 대신 꽃이 많이 달린 거 예, 예. 그래서 2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칼라가 지금 꽃이 다 이건 나이 먹은 것들입니다. 나이를 먹어 가지고 꽃이 지금 다 한 10개 정도는 다 나온 것 같아요. 10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10개
너 쉬어봐가 셌어? 그럼 쉬어봐야지. 이걸 안 쉬어보고 한번 쉬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는 더 돼. 아니 우리 딸 그러니까 열 개면 아홉 개일 수도 있고 열한 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넌 깐깐한 딸이래가지고 아 내가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잡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데 참. 아들 낳았으면 재밌었겠지. 응, 아들을 낳았어야지 되는데 참. 좀 말도 안 되고. 초구에 볼이 되는 바람에 아빠가 참 애로가 있었어. 자 죽엽섭고 아 얘는 이제 그 4년 정도 자란 겁니다. 만까지는 아니도 3년 반 정도 자란 거기 때문에 꽃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꽃이 나오는 것들 좋은 애들을 좀 골랐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끼고 좀 더 키울까 했는데. 그리고 자, 대명 특별한 날이라서 속곡, 대명 속곡도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2만 5천 3만 원 이렇게 봤던 건데 꽃이 얘는 이제 꽃이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좀 얘 너무 좋은 거를 앞에다 놨다. 그래서 얘 대명 속곡은 많지 않아 가지고 자 이런 정도의 규격.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없었을 때 그죠? 이게 얘는 이제 일부러 꽃이 좀 이렇게 얘하고 꽃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꽃을 여러분들 보시라고 자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제 멈춘 애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화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세력이 좋아가지고 신화들이 다 지금 세력이 좋아서 다 이제 내년에는 꽃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2만 원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핑크베리도 작년에 저희가 있었던 거를 이제 나누지 않고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얘네들이 이제 꽃이 물릴 촉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리드발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요 정도 올라오려고 그러면 약 한 달?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제 꽃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많은 거 별로 일곱. 없을 텐데. 아니요. 그래, 다 많아요? 얘네들은 다 많지. 나이가 그래요? 먹었으니까. 예. 여기도 지금, 그니까, 꽃들이 여러분들이 환경을 잘 관리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부러졌네. 얘는 좀 작다. 그러니까 얘는 빼고. 아무튼, 꽃대가 그래도 최소한, 꽃집이 될 그 리드가 최소한 대여섯 개 정도 이상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대? 아니야. 이건 나이들 먹어서 없어 이거 아빠. 많이 개수가 없어 이거. 네 대가 해야지. 다섯 대는 없어요 개수가. 그러니까 아니야. 또 이런 것들은 다 일곱 여덟 대인데 기본. 아무튼 아니 내가 그런 것만 골라왔지. 골라드리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여지껏 보여드렸던 거는 다 2만 원인데 자 얘는 제가 22,000원이에요. 자, 22,000원. 요거만 22,000원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사실은, 22,000원인데, 뭐 수량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제가 눈 딱 감고 2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50개 한정? 이 사람아, 뭘 50개 한정이야. 50개. 주문 오는 대로 해서, 빨리 주문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기회가 있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자 오늘은 왜 2만원의 행복이냐. 사실은 이제 우리 똑똑한 아들은 못 낳지만 우리 초구에 내가 스트라이크를 잡아야지 되는데 투수가 안정감 있는데 초구에 볼을 했는데 그 볼인 우리 딸 스키가 오늘 아 이 무슨 뭐? 이땡데이? 아니 뭐 이땡데이야. 2022년 2월 22일이지. 2022년 2월 22일이니까 아빠 2만원의 세일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알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살아생전에 2200년까지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자를 볼 수 있는 거는 오늘이 최고 많은 날이야. 2022년 2월 101년 20? 뒤에 있어요. 응? 101년 뒤에 2122년 2월 22일이 오늘이야. 아 그런데 또 이렇게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이 우리가 구독자 구독자가
구독자 수가 2만 2천 명이 되는 날이에요. 지금 뭐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그래서 이게 영상 올릴 때쯤은 2만 2천 명이 될 것 같은데 구독자가 2만 2천 명이요. 아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년 2개월 됐어. 응? 2년 2개월째야. 야, 그래서 야, 이게 어? 우연일까? 우연일까? 짜고 치는 구석도 아니고 이거는 짤 수도 없어요. 어, 이게 우연일까? 이게 우리 딸이 이러니까 뭐 2만 원짜리로 해서 하자. 어?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3월 1일 날이 이렇게 그 연휴가 돼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이제 택배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이 날씨가 좋아서 저희가 이틀 동안 그동안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이틀 동안 올릴 수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기분 좋게 2만 원의 행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그냥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이렇게 오늘 몇 개예요? 하는 대체?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 보세요. 그래서 엄마.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뭐라 할까 그 이제 밥상을 걸게 차렸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저희가 2년 동안 하고 이제 고생하고 막 했는데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세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세무 신고를 이제 저희가 사업자가 유리난농원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유리난농원이 있고 법인이 성남다육이에요. 성남다육 이 두 개가 대표가 여기는 우리 딸이고 여기는 유창으로 돼 있고 그래서 사업자가 두 개인데 두 군데 합쳐서 저희가 약 10억이 정도를 세금 신고를 했어요. 이제 좀 조금씩은 이제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저희가 1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정말 다들 놀라고 다들 그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돈 많이 번 줄.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농가들 많은 소비자분들이 정말 떼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희가 저도 놀랐는데 우리 법인이 약 7억 1000만 원어치를 물건을 샀는데 매출이 7억이에요. 7억. 그러니까 천만 원이 법인은 천만 원 적자예요. 법인은 천만 원 적자인데 이제 그래도 농장에 물건이 있으니까 적자까지는 아니고 또 유리난농원도 또 이제 벌고 그래서 우리 세 식구 최저 시급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현재 상황은 우리가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난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소비 확대를 위하고 농가를 위하고 그죠? 또 저 스스로를 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고 그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의 디딤돌을 이렇게 놓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렇게 돈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좀 폼나게 오늘도 저희가 마음의 여유가 살짝 있어요. 이유가 저희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어서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 돈 많이 써요. 밥 맨날 사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짜장면 맨날 사 먹고. 짜장면 시킬 거를 간짜장 시키고 그다음에 삼선 짬뽕 시키고. 삼선 짜장도 한번 시켜보고 근데 저희 때는 짜장면이 한 뭐 4,000원 했다 그러면은 삼선 짜장은 13,000원 막 요 정도 했나? 거의 한 두 배 세 배 했나?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다. 아무튼 두 배 정도 했는데 그때 삼선 짜장을 시키는 거는 해물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차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해물이 이렇게 자꾸 부패하고 그러니까 귀했나요?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트라우마가 뭐냐면 삼선 짜장을 시켜 먹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렇게 부러웠는데 세월 낭부와 그 가족들이 최소한 이제는 마음 놓고
삼선 짜장 정도는 우리가 마음 놓고 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이거 하시라고. 그래서 아, 우리 딸이 그 오늘은 이거 오늘은 좋아요 하세요.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을 한번 꼭 눌러 주시는데 이렇게 저희 채널처럼 좋아요 구독을 눌러라는 말을 저희가 아예 안 하잖아요. 그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PD가 그거를 왜 안 하느냐 하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8개월 동안 광고를 안 했잖아요. 광고를 안 하니까 유튜브 회사에서 세월랑부 쟤네들은 회사의 도움이 안 돼가지고 안 되게 행동을 해가지고 노출을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광고도 저희가 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을 오늘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을 저희가 구독자 2만 2천 명인데 저희가 영상을 한번 올리면 1회 평균 8천에서 만 회를 봐요. 근데 한 분이 보고 또 보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매우 많이 나와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그거에 분석이 나와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신 영상을 보신 분 중에 구독자가 약 55%의 영상을 보고 나머지는 45%는 반 정도는 구독도 안 하고 그냥 열중시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나이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구독이 뭔지 모르시고 구독이 심지어는 뭔지 모르시고 그냥 그죠? 틀면 근데, 나오니까 틀면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매번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힘이 들어도 저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그래서 유튜버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초심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온실을 저희가 2,000개라도 이렇게 심고 병에서 꺼내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려고 그래요.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당신은 농사 짓지 말고 물건 갖다가 판매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제 그 뭐랄까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고 그래도 저는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농민들을 위해서 그죠? 함께 뭔가를 하는 농민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사꾼으로 남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또 그런 와중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계셔서 그죠? 이게 널리 보급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행복하고 우리 농가들 저도 그렇게 보상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만 원의 행복이라는 단어로 정말 이게 우연일 수 없는 저희가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오늘 날짜는 22년 2월 22일이고 여러분 구독자 수 그거 19,990몇 명이라고 10명도 안 남았어요. 10명도.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제가 2년 전에 20년 1월 18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년하고 2개월째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있을 수 있을까? 그죠? 내년에는 20억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보급 되도록이면 적정한 가격에 여러분들 쓰는 착한 가격에 전달해드리는 거. 저는 싸게 팔지 않아요. 아무튼 소비자들도 이득이 가야 되지만 생산자들한테 저는 정말 이제 가격을 깎는다든가 뭐 이래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무진장 예를 씁니다. 제가 그잖아요. 제가 1시간 할 거 2시간 하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한 2만 원의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뿅. 행복하세요. 전화 말고 문자 주세요. 문자를 또. 주셔야 돼요. 전화하시면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오늘 내일 정도까지
주문하신 분에 한해서 하시는 거지, 저희 영상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까지 이 가격에 드리는 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 그 저희가 토요일 날 보낼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내일까지 좀 이렇게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우체국이 안 돼서 다 로젠 택배로 가니까 우체국이 네. 지금 이제 선거 물건을 선거 그 홍보물을 보내야 되니까 우체국에서 협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젠 택배를 특별히 해서 저희가 이제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저희의 양이 200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사실은 이제 뭐 그 특단의 조치가 없다 그러면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우체국에 보내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대대적으로 로디엔으로 이번에는 보낼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많이 16종류라고. 아, 종류가 16종류라고? 그럼 다 그 하나씩 다 해 봐야 뭐 3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32만 원밖에 안 되네. 좀 더 해야지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더 하나 내가 저것도 하고 하자고 그랬잖아. 삼선 짜장을 이렇게 시켜 먹으려고. 탕수육으로 오늘은 많이 오늘 탕수육은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뿅. 네. 아, 이거 옐로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옐로돌? 예. 얘가 종자 썼던 애들인데, 자, 예쁘죠? 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막 겉으로 이렇게 막 뿌리가 여러분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옐로돌이 까다롭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쟤는 이제 오늘 보여드린 거는 제가 옐로돌은 안 판다고 그랬는데, 그 뿌리가 뿌리 상태가 괜찮고 얘가 생육이 배양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잘 길러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이제 뿅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